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.5%에서 3%로 0.5%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등 수신금리에 이를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해 오늘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%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NH농협은행도 오는 14일부터 예금금리는 0.5%포인트, 적금금리는 0.5에서 0.7%포인트 각각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신한은행과 국민은행, 하나은행도 조속히 수신상품금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